끝났습니다. 추석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을 살리고 부정의와 불공정을 바로잡아라 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무능하고 무대책이었던 윤석열 정부는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행하기 위해 정쟁을 유도하고 사정정국을 조성해서 정국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감장의 말꼬리 하나와 기억 하나를 문제 삼아서 제1야당 당대표를 추석 직전에 기소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범죄 일람표의 주가 조작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기소도 못하는 검찰은 야당 탄압에만 사정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같은 편에는 솜방망이, 상대편에는 쇠몽둥이와 같은 편향된 검찰의 특권 남용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자초하고 결국 자승다박이 될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여주기 민생쇼만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넘어 공허하기까지 합니다. 대통령의 행보와 말은 정책으로 연결되고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그 진정성이 있습니다만 쇼는 있으나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힌남노 태풍 현장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 원을 높이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도 넓히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대답도 없는 상황에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 국민들이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야 정부가 움직일지 걱정입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유일하게 떨어지는 것이 쌀값입니다. 추석이 지나 햅쌀이 나오면 쌀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년이 들면 농민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한숨을 짓는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 윤석열 정부는 쇼가 아닌 대책을 제발 실행하기 바랍니다.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쌀 시장 가격에 따른 자동 시장 격리를 제도화하기 앞서서 정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10만 톤 이상의 쌀 시장 격리를 통해서 쌀값 안정에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지난 추석에 전통시장을 가보니까 시장 상인들은 작년 추석에 비해서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울상이었습니다. 올해 추석에 지역화폐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지역화폐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단비 같은 존재였는지 상인들 얘기를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3주택 이상 다주택 종부세 등 초부자의 세금을 깎고 국유재산을 특혜 매각해서 재정을 메꾸려는 정부 여당과 초부자 감세를 막고 경제민생을 살리려는 민주당의 정책 대결장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막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부활시키고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과 어르신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